아프리카 남서부에 위치한 나미비아. 풍부한 광물 자원을 바탕으로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도 끝없는 빈민가가 펼쳐진다. 소수의 백인들이 다수의 흑인을 지배하는 경제 구조 속에서 국민의 약 80%가 빈곤층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빈곤층 출신으로 자신의 사업에 성공한 한 여인이 있다. 프리다. 그녀의 가게는 늘 사람들로 붐빈다. If I have $1, you must come and buy here Facebook and some. 그녀의 사업은 이 작은 빵 하나에서 시작됐다. 그녀가 직접 만든 빵은 이웃 마을에서 살아올 정도로 인기가 좋다. 하루에 판매되는 빵만 약 350여 개. 덕분에 프리다는 잠시의 쉴 틈도 없이 하루 종일 빵을 구워야 한다. 피곤할 법도 하지만 프리다는 행복하다. 절망뿐이던 지난 날과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의 사업은 기초생활지원금 프로젝트 덕분에 가능했다. 기초생활지원금 프로젝트란 우미타라 지역 주민 천여 명에게 매달 100나미비아 달러를 지원해주는 실험 프로젝트. 무조건적인 지원에 우려의 소리도 높았다. It's wise to give cash to the poor. They think poor people will just waste the cash. But and other criticisms has been that this model will create dependency, that people will no more go and look for work. 지원금을 받게 되자 프리다는 그 돈을 밑천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했다.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보다 가난에서 탈출할 돈벌이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프리다는 빵가게 주인이 됐다. They have a plan what a business easy for me and I can for me profit bring. Yes. 이리 비아이지세 헤드 에라스타 에스 마이즈 리에브 프 안네 데스 우고마크 스크레이브수. 그녀는 하루도 쉬지 않고 빵을 만들어 팔았다. 그 결과 그녀의 재산 목록 1호인 오븐을 구입할 수 있었다. 두 소색 바크 두 스파르그 삼리 이리야 비아이지세 헤드 두 마게 베 마카르 베 마카르 두 에게 라스타 야레 마이 원드 하고 베니. 그녀에게 100나미비아 달러는 단순한 돈이 아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힘이었다. 한 집안의 가장 에밀리아 역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지원금을 받게 되자 에밀리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몇 년째 먼지만 쌓여가던 재봉틀을 꺼낸 것이다. 옷을 만들어 팔기 위해서였다. 자본이 없어 자신의 기술을 제대로 쓸 수 없었던 에밀리아. 하지만 이제 그녀는 직원을 고용할 만큼 자신의 사업을 확장했다. 배고픔과 가난에 허덕이던 지난날, 에밀리아와 그녀의 가족들에겐 미래에 대한 꿈을 갖는 것조차 사치였다. 하지만 이제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버는 할머니를 보며 그의 손녀들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나간다.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도 알아가고 있다. Because education is the key. The principal told us the children are following now. They are concentrating because they are eating. Because we have hungry stomachs.
they cannot concentrate.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연구팀들은 6개월에 한 번씩 마을을 방문해 주민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조사한다. We ask the people how did your life change? How did this money help you? 마을에 일어난 변화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연구팀들도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과반수가 넘던 실업률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범죄 건수 역시 떨어졌다. 생계형 범죄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아이들에게서 나타났다. 프로젝트 실행 전 절반에 가까운 아이들이 영양실조에 시달렸지만 이제 영양실조로 병원을 찾는 아이들은 없다. People couldn't afford to buy food due to that they don't have any income to buy. You can pitch their skin and see whether it's going back slowly. Like this one's skin, it's really tight. 주거 환경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처럼 기초소득 프로젝트는 마을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었다. 물론 프로젝트 이전과 별반 상황이 나아진 것이 없는 경우도 있다. 지원금을 어디에 쓰느냐는 주민들의 자율에 맡겼기 때문이다. 마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백인 농장주들도 프로젝트의 냉소적이다. 턱없이 싼 임금으로 주민들을 부려왔기에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프로젝트가 달가울 리 없다. If they pay it lifelong, it might be okay, I think. But I understand that the money is finished already. So what will happen then to the people? 이런 문제점들을 잘 알고 있는 마을 주민들은 위원회를 구성했다. 주민들 스스로 조직한 위원회는 지원금의 부적절한 쓰임을 막으려 노력한다. The kids are here with the father, and she is there. She withdraw all the money, and she use it there without buying any food here. 아무 조건 없이 지급되는 돈이기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주체적으로 지원금 활용에 대한 고민을 한다. 일요일 오후 다시 프리다의 빵집을 찾았다. 그녀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다. 하루에 4시간밖에 자지 않고 빵을 만든다는 프리다. Today is Sunday. You don't have any holiday? No. So my everyday is only working day. 고된 일이지만 프리다의 두 손은 멈추지 않는다. 자신의 손으로 돈을 벌어 아이들을 굶기지 않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과 함께 더 큰 미래를 꿈꾼다. My vision, I want making a big bakery. That I can also this big breed baking. I want to make that. 백 나미비아 달러. 누군가에게 그 돈은 가난에서 벗어나는 장사 미천이 되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비바람을 막아주는 양철판이 되었다. 누구도 돌보지 않던 절망의 땅 오미타라 마을은 조금씩 희망의 땅으로 변해가고 있다.